12대 므낫세 잊어버림 잊어버리게 하신다. 남유다 제14대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12번째 인물. 마태복음 1장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 가장 긴 55년을 통치하였습니다. 므낫세는 히브리어 메나쉐로 잊어버리다, 빼앗다 라는 의미의 나샤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는 잊어버림,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므낫세는 역대 왕 중에 가장 사악했습니다.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 20명 중에 가장 사악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 스스로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신제사를 드리며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므낫세와 11년 동안 공동으로 통치하면서 그 아들을 가르치며 훈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달리 하나님 앞에 사악한 행실을 드러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녀가 선한 길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자녀 자신의 결단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결단과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를 두고도 가장 사악한 길을 걸은 므낫세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므낫세의 가장 결정적인 죄악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 안에 우상의 단들을 세웠다는 점입니다. 므낫세가 성전 안뜰과 바깥뜰에 우상 숭배의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당시 백성이 악을 행한 것은 열방보다 더욱 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경계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에서 10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고로. 더 나아가 므낫세는 예루살렘에서 무죄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죄를 책망한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므낫세의 악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줄과 추는 건축할 때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측량하는 기준이 되는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듯이 이제 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의 죄는 그동안 남유다의 온갖 죄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유보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촉발시켜 남유다의 멸망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므낫세는 그 이름의 뜻처럼 자신과 전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무고한 백성의 피를 많이 흘리고 경건한 신앙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던 극심한 영적 암흑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영적 암흑기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 므낫세는 통치 말년에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앗수르의 군대의 장관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앗수르의 비문에 따르면 주전 648년에 앗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쇠사슬은 히브리어 네호쉐트로 짐승을 잡을 때 사용되는 이중으로 된 사슬을 의미합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짐승처럼 꽁꽁 묶여서 앗수르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비로소 자신의 지금까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으로서의 모든 명예, 부,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앗수르의 포로가 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포로로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겪은 다음에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청산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에서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비라는 히브리어로 카나인데 항복하다, 무릎을 꿇다, 굴복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인간 이하의 물건처럼 여기고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크게 겸비하였다고 한 것은 므낫세가 중심으로부터 진실한 회개를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므낫세의 진심어린 회개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역대하 33장 13절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므낫세가 악질적인 왕이었지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처럼 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즉시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망하지 않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생활을 돌이켜볼 때 혹시 입술로 지은 죄는 없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므낫세와 같은 악질적인 왕도 환난을 당하여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룩한 계보를 잇는 믿음의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긍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진정한 회개는 죄의 근원지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회개한 다음에 이방신들과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쌓여있는 모든 단을 깨뜨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며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개는 옛 생활을 청산하는 실천이 수반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과 슈브가 사용되는데 나함은 후회하다, 뉘우치다, 참회하다라는 뜻으로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참회를 가리키며 슈브는 돌아가다라는 뜻으로서 죄의 자리를 떠나 본래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된 생활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의지적인 결행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33장 17절에서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택하신 한 곳, 곧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 나와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므낫세 당시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산당에서 편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산당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범죄의 온상지요, 남유다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죄의 근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근원지까지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근원지를 없애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산당이 있다면 완전히 깨뜨림으로 죄의 근원지를 없애고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 죄악의 영향력은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므낫세는 49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귀환한 것으로 본다면 그는 약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개혁운동을 실시한 셈이 됩니다. 무려 49년 동안 우상 숭배로 완고해진 백성을 되돌리기에 6년의 세월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가 유다 백성에게 우상 타파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몬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부친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였습니다. 아비가 지은 죄의 영향이 자식에게 그대로 미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 보여줍니다. 죄의 뿌리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다시 싹이 나고 자라서 언젠가는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악한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절제하며 힘써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죽은 다음에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자신의 별궁에 있는 작은 동산, 그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었습니다. 므낫세는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앞장섬으로 죽음 후에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회개할 때 과거에 범죄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므낫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생애를 교훈삼아 현재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더 나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3대 아몬.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숙련된 남유다 제15대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13번째 인물. 마태복음 1장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아몬은 므낫세의 아들로 남유다의 15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성실한, 숙련된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만은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다, 믿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 아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라는 표현은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악행을 본받았다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무모의 행함같이라는 표현이 붙은 왕은 오직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선한 왕의 대명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무모의 행함같이라는 표현이 므낫세에게도 붙었다는 것은 므낫세가 악한 왕의 대명사로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몬의 행위에 대하여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16세에 부왕인 므낫세가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회개하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개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충성한 모습을 본받지 않고 므낫세의 과거 패역한 모습만을 본받은 것입니다. 2. 아몬은 신복들의 반역으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3절에서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중은 왕이 거처하는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왕이 궁중에서 그것도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보호처를 만들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국민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한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세운 요시야 왕의 뒤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신앙의 불꽃을 피운 것입니다. 아몬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였다면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므낫세의 회개한 후에 겸비한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에 패역한 모습을 따라가므로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를 살펴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